제가 누구보다도 모공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와, 늘어지고 느슨해진 모공, 쫀쫀하게 조여진 모습 보이시나요? 모공이 개선되니까 피부결까지 너무 좋아 보이죠? 모공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있는 모공을 좀 더 쫀쫀하게 관리해주고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않게만 관리해줘도 훨씬 보기가 좋아진다는 사실. 성분은 순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밤입니다.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모공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모공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치만 이미 있는 모공을 좀 더 쫀쫀하게 관리해주고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않게만 관리해줘도 훨씬 보기가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모공 케어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모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모공이 넓어지는 데에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흔히 알고 계시는 피부 노화로 인해서 넓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피지와 노폐물로 인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피부 속에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 속에 계속 있으면 그만큼 모공의 크기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공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제때 제거해주는 게 꼭 필요한데요. 피지를 압력으로 해서 뽑아내는 것은 오히려 자극이 돼서 모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코팩이랑 이것저것 사용해봤는데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더 늘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녹여서 케어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저것 제품도 써보고 찾아보다가 사과식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갑자기 피부 얘기하다가 사과식초 하니까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과식초가 모공에 좋다고 해외에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스칼렛 요한슨도 사과식초로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인가 했는데 이 사과식초가 피지 케어와 그리고 모낭충 관리에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과식초가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모공 케어를 해준다고 해서 정말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과식초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은 그냥 물에다가 사과식초를 풀어서 그냥 세안을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는 해봤는데 산도 조절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지 피부에 오히려 자극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과식초가 들어간 제품을 찾다가 파넬이라는 브랜드에 이 사과식초 성분이 들어간 애플 비니거 클렌저와 그리고 패드를 알게 됐고, 좋은 기회로 사용해보게 됐어요. 제가 직접 3주 동안이나 테스트해보고 추천드리는 제품 그리고 루틴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모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에요. 저는 제 피부에 다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세안할 때 쓰는 애플 비니거 클렌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과식초 세안법을 자극 없이 할 수 있는 꿀템이에요. 모공 관리의 첫 단계는 세안부터인 거 아시나요? 애플 비니거 포어 딥 클렌저는 모공에 좋은 사과식초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사과식초에 있는 유기산이 각질과 그리고 모낭충을 제거해주고, 탄닌 성분이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확장되는 모공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 제품은 뉴질랜드산 사과를 200시간 저온 농축해서 성분 파괴를 최소화했다고 해요. 파넬이라는 브랜드는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아토피와 그리고 중증 천식으로 고생하시던 브랜드 창립자분이 우연히 뉴질랜드 마누카꾸를 사용하고 효과를 본 후에 그 경험을 계기로 자연원료 제품을 기반으로 한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도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사과를 사용해서 성분 파괴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사용 직후 피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모공 케어에 집중을 둔 제품 중에 아예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쏙 빼가서 너무 건조해지는 클렌징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건조하지가 않아서 지금 쓰기에 딱 좋고, 그리고 피부결은 물론이고 피지 정리까지 깔끔한데다가 모공에 좋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제품은 단 1회 사용만으로도 피지량이 19.78%가 감소된다고 임상까지 받았는데요. 제가 3주간 써본 결과 정말 이 피지량이 정말 서서히 계속 줄어드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전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피지량이 정말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하고. 그래서 느낀 게 성분은 순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세안을 다 마쳤으니까 스킨케어를 시작해봐야겠죠? 제 모공 케어 루틴 두 번째는 바로 이 스킨케어 단계에 있는데요. 방금 전 세안을 하면서 피지와 노폐물을 쫙 빼어주었으니까 이제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줄 차례예요.
저는 항상 세안 후에 패드로 결정리를 해주면서 모공도 쫀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은 이 모공 패드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파넬의 클렌저와 같은 사과식초 라인의 제품이에요. 사과 추출물을 듬뿍 담은 이 에센스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정제수 대신에 사과 추출물로 가득 채웠다고 해요. 패드 잘못 고르시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센스가 마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에센스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애플 비니거 패드에도 뉴질랜드산 사과 추출물, 비니거, 아하를 배합한 파넬만의 독자적인 모공 케어 성분인 파넬 애플 비니거 성분이 80%나 함유되어 있어요. 막힌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모공을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패드는 또 편리한 게두 가지 면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메쉬 면과 플랫한 면이 있는데 저는 각질 제거할 때 사용하기 좋은 메쉬 면으로 먼저 닦고 그 후에 플랫한 면으로 결 정돈을 해주고 있어요. 또 외출 준비하면서 바쁠 때는 이렇게 팩처럼 사용하면 피부결, 즉각적인 수분 공급,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임상실험 결과 단 1회만 사용해도 모공의 개수, 면적, 깊이가 43% 감소했다고 해요. 와, 늘어지고 느슨해진 모공, 쫀쫀하게 조여진 모습 보이시나요? 모공이 개선되니까 피부결까지 너무 좋아 보이죠? 요즘 제가 영양제를 잘못 먹어서, 그리고 마스크 장시간 사용으로 습기 때문에 트러블이 조금씩 올라오고 피부결, 그리고 모공 상태도 정말 엉망이었는데, 이 파넬의 사과식초 라인 제품들로 바꾼 후로는 피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오늘 저만의 모공 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모공과 그리고 피지 케어가 고민이신 민감성 수부지 피부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이 루틴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실제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피부에 자극 얻지 마시고 순하고 확실한 성분인 파넬의 애플 비니거 라인 한번 사용해보세요. 건성이거나 지성이신 분들도 요즘 같은 때에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촉촉하고 그리고 사과같이 매끈매끈한 피부로 한번 변신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루틴 소개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도 효율적인 정보만 꽉꽉 눌러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